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세이브 더 걸 2화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 거고요. 유령의 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택배서 시작. 자, 유령의 집 뭐야? 중세 갑옷? 유령의 집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중세 갑옷이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헬멧 그리고 방패가 있습니다. 일단 헬멧을 써서 막아보도록 할게요. 얘가 뭔가 칼로 때릴 것 같거든요? 뿅! 오! 아! 머리 베어버리기. 자, 그럼 이번에는 방패! 아메리카의 방패로 막아버려! 띵! 이 방패 덕분에 살았어요. 나이스! 자, 넘어가. 와, 눈이 동그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역겨워요! 밑에 여기 독구더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죠? 닦아버려, 벌레로. 끈적끈적해! 아, 이건 아니었나? 아, 실패. 그럼 다시 부활해 주시면서 여기 태양인 것 같거든요? 여기 달이 있는데 뭔가 햇빛으로 말려버리게 하는 걸까? 뿅, 아침이 되면서 태양, 햇빛 쨍쨍. 아, 말라서 증발잼. 태양 덕분에 살았어요. 아침까지 어떻게 기다린 거야? 바로 이어서 와, 유령이다! 어떻게 하죠? 아니, 아침인데 유령이? 유령은 일단 저는 청소기인 것 같은데 한번 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이게 정답일 수도? 가둬버려. 으아, 역시 뚫고 나오는구나. 바로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엔 청소기로 고스트 파스타 청소기 흡수잼. 이거 그 루이지 맨션에 나왔던 그거 같네요, 여러분들. 바로 해서 또 클리어. 뭐야, 이상한 트랙터 같은 걸 끌고 다닙니다. 길을 막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그냥 가버려, 밀어버려. 아, 껴버렸다. 자, 그럼 이번엔 다시 한번 나무 앞에 왔고 막고 있어요. 이번엔 이걸 올려버려. 자, 들을 올려버리기. 징징. 부서져버렸습니다. 아니, 또 좀비가? 어떻게 하죠? 요거는 밀어버려! 팡팡. 그럼 이번에는 뭔가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뿅! 그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역시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이라서 실패. 자, 부활. 자, 밀어버려 다시 한번! 팡! 가면은 비켜요. 가면서 자, 여기 오, 사람 시체가 있으면서 거대 좀비가, 거대한 좀비 하나, 엄청 크다. 이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보고 싶은데? 눌러봐요. 이것을 시도합니다. 퐁. 아니, 로봇으로 변신해버릴 줄이야. 오마이갓. 와우, 달사. 오, 새 스킨 나이스. 스킨 입어주시면서 과연 틀리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핸들. 오, 도망가! 아니, 뒤에도 좀비떼가! 아, 뒤로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바로 13스테이지 보시면은, 뭐야, 강도가 지하철에서? 도둑이야! 돈 내놔! 도망쳐. 런!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돈을 줘버려. 이거 먹고 따라하잖아? 지갑이다! 허허허, 하하, 속았죠? 이어있어요. 아, 속임수잼. 다시 와요. 일단 한 스테이지는 넘겼네요, 그래도. 자, 그럼 이번에 휴대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자, 띠띠띠. 아니, 와이파이가 안 터지잖아. 전화가 안 터져. 그럼 다시 한번 지갑 주신 다음에 빠르게 도망쳐. 속았죠? 도망쳐. 다시 와요. 그 다음에는 요번에는 소화기랑 바나나가 있는데 소화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히 요 녀석이 나한테 소화기를 뿌리다니. 그럼 이번에는 바나나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 오, 미끄러져 버리기. 나이스. 역시 바나나가 만능이야. 자, 몰래 도망쳐야 해요. 야, 라면서 뭐야, 아직까지 쫓아온다고? 여기 약간 유리로 문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레버 한번 작동시켜보도록 할게요. 레버를 올려버려. 오, 지하철이 멈춰버렸다.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 망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유리창 부시는 망치인데. 오호, 여기, 여기에 던져버렸네. 완전 완벽하게 부시지 못했습니다, 유리창을. 근데 그럼 바로 해서 14스테이지 지하철 탈출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공원으로 강아지가 또 있습니다. 또 무서운 개야. 전봇대? 이거 왜 있는 거지? 띠용, 전봇대. 전봇대 오줌 싸기 좋은 곳이구만. 하지만 오줌 싸고 도망갔어. 볼일 보고 갔습니다. 오마이갓. 그럼 이번엔 요거 강아지 전용 장난감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놀고 싶어요? 아니, 여 녀석아. 그럼 다시 한번 강아지 쉬싸 주신 다음에 빨리 가버려. 무선개야, 잘가. 바로 넘어가 주시면서. 오, 뭐야,
약간 본드가 있는 의자 같은데? 어? 이런 페인트가 안 말랐어요. 페인트가 붙어버렸습니다 옷에. 요거는 크레인으로 당겨버려. 그럼 이번엔 다시 한번 약간 옷 같은 거 갈아입는 가림막 같은 거 같거든요? 선택! 빠르게 갈아입아! 순식간에 보라색깔 옷으로 갈아입은 주인공. 오 뭐야? 또 도둑이야? 아니 왜 계속 나와 얘는? 이런 얘는 망치로? 쭉빼기! 쭉빼기! 바로 깨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오마이갓! 또 상강! 이번엔 자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지? 오히려 도둑을 도와준 꼴이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번 바로 해서 15번 스테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오 탈출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좀 도둑이에요. 막 물건 훔친 도둑. 요건 또 다시 한번 망치로 뚝배기? 2톤 망치. 와! 아 너무 무거워. 아 들켰어. 하하하 웃고 있네. 자 그럼 이번에는 확성기. 야 이 녀석아 왜 훔쳐가냐. 도망치는 중.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 지금. 오히려 반대로 얘가 지금 쫓아오네. 헤헤 쫓아올 땐 쫓아와봐. 이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인가 여러분? 요런 거는 뭐 시계? 왠지 이게 정답인 느낌? 시간을 되돌리자. 와 아니 시간 조종 능력차라니. 오마이갓 뭐야 이거. 그럼 이번에는 요 뭔가 파리채 같은 거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선택 퐁. 아이고 미끄러져 버렸다. 아니 이걸로 도둑을 잡을 생각이었어? 그럼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려주시고 으 놀라 다시 쫓아가줍니다. 추노 쫓아가주시면서 뭐야 아직도 있어? 무엇이나 해야해요. 요거는 권총이지 않을까? 빵야! 아 이거 또 낚였다. 이거 저번에 좀비 때 낚였는데. 하하하. 그럼 이번에는 뭔가 물건 검사는 그거죠? 물건 훔쳐간 거 있나 없나 검사대. 자 비비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위영위영위영 울리니까 놀라 도망갑니다. 와우 좋아. 자 다시 가게 나와주시면서 와우 또 선물? 스킨 많이 준다. 오 약간 패셔니스타 같은 옷이네. 다음 스테이지 예하! 싱싱이 타고 가는데 지금? 나를 쫓고 있어요. 설마 또 강도가 싱싱이 타고 쫓아온다고? 다시 한번 빨아라 잼. 여기로 빠져나가요. 못 맞췄지롱. 어, 뿌리기? 그럼 이번에는 속옷 던져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받아요? 와 눈을 가려버려. 다시 한번 도망쳐. 와 뭐야 자동차 타고 와버려 트럭? 너무 빨라 통제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로켓 추진기? 이번에 성공하자 위에 뚫렸으니까. 와우! Nope. 아니 밑에 낭떠러지가? 자 부활해주시면서 그럼 대나무 헬리콥터! 부드러운 착륙. 아니 탱크까지 거의 GTA 아닙니까 이거는? 아 그러면은 그물? 뿅. 오 안돼 쏠 수 있어. 그물에 걸려도 대포를 쏴버리면 되니까 그지. 그럼 이번에는 지우개. 탱크를 지워버리는 거 아닐까요? 탱크가 사라졌어요 마법처럼 쭉쭉쭉쭉. 지워버려 진짜 뭐야. 능력자 거의 신이야. 싱싱타가 도망쳐 주시면서 경찰에 끌려가는 강도 정의구현. 자 그럼 또 다음 스테이지 지진이다. 뭐야 우리 지진이 났는데 이럴 때는 헬멧을 쓰면 돼. 항상 헬멧을 착용하세요. 그럼 이번에 한번 요거 책상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지진 나면 책상 밑에 숨는 게 기본 매뉴얼이거든요. 자 머리를 가리는 것은 아 머리를 안 가렸잖아. 몸을 가리면 어떡해. 무조건 머리 먼저 가려야 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갇혔어요 지금 집에. 이럴 때는 폭탄 소리가 날 거야. 퐁 터트려 버리기. 그럼 한번 실패한 것도 보도록 합시다. 열쇠 찰칵 열어버리니까 문 앞에 있는 자네들한테 또 덮쳐버렸네. 그럼 바로 해서 18스테이지 가보자. 여기서 나가야 해요. 뭐야 사방이 전기예요. 지금 전기가 막 끊어진 것 같은데 요럴 때는 이걸로 고치면 되지 않을까? 요 쇠파이퍼 같은 걸로? 아 맞다 쇠는 전기랑 닿으면 바로 통화버리지. 그러면 쇠파이퍼가 아니라 고무 장화. 고무는 전기랑 안 통하거든요? 신어주시고 에헤 역시 고무가 짱이야. 자 그럼 다음 스테이지 가주시면서 깨진 꽃병 막 유리 조각이 막 있겠죠? 요거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리면 되지 않을까? 돌아가라 시간아! 그렇지 건너가! 시간 능력자야 완전. 뭐야 그럼 이번에는 이 외발 자전거 과연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 아야! 와 얼굴에 유리조각 다 박혔겠다. 와 역시 저기서 외발 자전거 왜 타. 자 다시 한번 시간 되돌려주시고 가버렸! 빨리빨리 서둘러!
아 지금 오 이번에 천장에서 물이 새. 물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구멍을 막아버려. 띠용. 아하 나이스. 아싸 엘리베이터. 다시 한번 클레어 주시면서 새로운 스킨이? 와우 약간 직장인 옷 느낌 난다. 목걸이 오 뭐야 황금 목걸이까지? 이것도 얻어야겠다. 그럼 이번에는 우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비 히히 안전하겠지? 어휴 아 미끄러져 머리기. 아니 근데 구두인데 왜 미끄러지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바로 해서 19스테이지 들어주면서 오 또 엘리베이터가 막 내려앉으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경비견이 아니에요. 나쁜 강아지라는 거죠 지금? 요런 애는 또 고기? 설마? 오해맛! 아니 지가 먹어버리면 어떡해! 고기를 줘야지 지난번처럼! 헤헤. 자 그럼 이번에는 호랑이 탈! 강아지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와우! 오! 내 엘리베이터 막 꼼꼼해졌어! 거기 누구세요? 밭으로? 던져버려? 어? 뭐야? 풍선이었어? 풍선 귀신제! 오마이갓! 무서워! 거기 누구세요? 이번에 한번 수류탄! 펑! 안돼! 튕겨버리기! 풍선이 은근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수류탄을 튕겨버리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다트로 참교육 시켜주시고 바로 이어서 왜 나가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아령 한번 들어볼게요. 왠지 근육 빵빵 키워가지고 문도 이렇게 여는 거 아니야? 자 아령! 백만 수불 하나! 으악! 근육 키워! 땅! 와 역시 내 예측대로 그냥 문을 부셔버리네 그냥 이거는. 그럼 이번에는 요 쇠막대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왠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대체? 뭐야 아니 또 전기감정? 여기 전기감정 잘 돼! 그럼 바로 해서 20스테이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뭐 하는 거야? 걸어가다가 막 물이 막 올라옵니다. 오 뭐지 이게? 뭐지? 오 요거는 우산을 쓰면 되지 않을까? 칙 우산 펼쳐주시고 나나나나나나나 뭐야 아! 또 미끄러져 버리기. 그럼 이번에는 쓰레기통? 이거 뭐 한다는 거야? 아하! 아 막아버립니다 입구를. 해냈어요! 빨리 지나가. 밖에가 다 지진이 났구나. 와우 그 차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부셔버리면 더! 빵빵! 그것은 속임수였어요. 뭔 소리지? 그럼 이번에는 크레인으로 끌어올려버리게 해보도록 할게요. 찡! 오유오유! 와... 아니 사람을 끌어버려? 뭐야? 이번에 다시 한번 부숴버리고 자 지나가버려. 이게 속임수였다는 거죠? 지나가주시면서 또 밑에 낭떠러지가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풍선을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이지 않을까? 헬륨 풍선? 자 풍선! 오 위로 올라가 떴어 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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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아니 중간에 터지면 어떡해. 그럼 이번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생쥐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기어와가지고 아 놀랐어! 아니 순식간에 마리오 점프를 해버리는데 놀라서 뭐야? 그러면서 지진으로 망가진 지하철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주인공. 과연 여러분들 지하철 안에서 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추가로 탈출 스토리 진행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